아, 다음 에피소드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 운동 삼아 간단하게 몇 가지를 짚고 들어가려고 하려고 그래요. 자, 러스트는 패스트하고 세이프하고 킁크릇한 언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패스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패스트라는 것은 CPU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룰 것인가, 그리고 메모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에 따라서 패스트가 크게 결정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세이프도 똑같아요. 세이프도 CPU를 어떻게 잘 다루고 메모리를 어떻게 잘 다룰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주제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CPU를 어떻게 다루어서 빠른 언어, 패스트 언어가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고, 메모리를 어떻게 다루어서 빠르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마찬가지 또 CPU를 어떻게 다루어서 세이프하고 또 어떻게 메모리를 다루어서 세이프할 수가 있는지. 그죠? 이네 가지가 서로 다른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이번 항목입니다. 이번 메모리를 어떻게 다루어서 빠르게 뭔가를 처리를 할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그게 스택과 힙 개념이었어요. 우리가 쉽게 해서 냉장고와 도마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자, 스택과 힙을 활용해서 패스트한 랭 러스트, 패스트를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세이프 있잖아요. 세이프. 마찬가지 메모리를 어떻게 해서 안전한 언어가 될수 있느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개념이 바로 온과 보로 개념입니다. 온과 보로. 그래서 이번에는 세이프한 언어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스택과 힙 공부를 많이 했죠. 냉장고, 도마, 김치찌개 등등등등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메모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아주 컴퓨터가 처리 속도가 빠르게 할 것인지를 했다고 한다면, 이번 에피소드, 다음 에피소드부터는 요걸 다루게 될 겁니다. 안전한 언어. 안전한 언어를 위해서 on과 borrow 개념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게 문제는 뭐냐니까, 요 위에 부분,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은 다른 언어들, 그러니까 자바라든가 뭐 고라든가 파이썬이라든가 다른 언어들도 다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인데, 이 밑에 있는 on과 borrow 이 개념은 러스트의 고유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에는 없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스트를 처음 배울 때 가장 좀 힘들게 느끼시고 가장 좀 난해하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on과 borrow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on과 borrow, 일단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돼요. 메모리 이게 온과 보로 개념, 개념이고, 이게 우리가 스택과 힙, 스택과 힙, 이거 데이터 타입, 그리고 데이터 타입이 있었잖아요. 데이터 타입, 그렇죠? 그래서 왜 이러한 개념들이 있는지, 왜 이러한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 요걸 우리가 왜 하고 있는지를 먼저 그 목적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우리 지정한 이유, 데이터 타입이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32라든가 뭐 iac라든가 뭐뭐 등등등등등 이런 데이터 타입이 있는 이유는 is for fast processing. 그러니까 패스트입니다. FAST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다음 에피소드부터 공부하게 될 on과 borrow는 세이프 하기 위한 겁니다. 세이프인데, 그럼 어떻게 데이터를 다루어야지 세이프할 것인가? 그럼 지금까지 로우 레벨 프로그래밍 언어라 그러면 주로 C나 C++이었다면 자바란 말이에요. C나 C++이나 뭐 자바나 혹은 뭐 고나 이런 언어들. 이러한 언어들은 안전하지가 않단 말이죠. unsafe 했단 말이죠. unsafe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쉽게. 그러니까 좀 우리 개발자들입니다. 프로그래머들. 프로그래머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프로그래머 코드라고 개발자라고 할까요? 휴먼즈. 우리 휴먼이 may produce unsafe code. 그런데 러스트는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뭔가 새로운 장치를 고안함으로 해서 휴먼이 cannot produce unsafe code. 요렇게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시스템,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 장치를 추가를 한 겁니다. 그 기술적 장치가 바로 이 on과 borrow 개념입니다. 그래서 on과 borrow,
미리 간단하게 먼저 정의를 좀 하자 그러면은 자 on입니다. on on은 뭐냐니까 on에 대한 간단한 정의.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어느 한 시점에 모든 데이터는 어느 한 시점에 반드시 하나의 꼭 하나의 반드시 하나의 꼭 하나의 소유자 on 오너를 갖는다. 예요. 그렇죠? 근데 그 오너가 주로 그 오너는 주로 베리어블입니다. 그 소유자는 주로 베리어블. 주로 그렇다는 말은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겠죠. 그죠?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잖아요. 이다. 여기에 온 개념이고 그리고 얘의 수명이 있어요. 수명. 그래서 반드시 모든 데이터는 태어나는 시점과 시점과 소멸하는 시점이 반드시 한 번씩 있다. 꼭 한 번씩 있는 거예요. 꼭 한 번씩. 두 번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꼭 한 번씩만 있는 있다. 예요. 이게 on 개념이고 그리고 데이터의 소유자는 소유권은 이동될 수가 있다. 모든 데이터의 소유권은 어느 한 소유자에서 주로 variable이죠. 에게서 다른 소유자로 이전될 수가 있다. 어쨌거나 어느 한 시점에는 반드시 하나의 꼭 한 명만의 꼭 하나만의 소유자가 있어야 돼요. 둘이 동시에 소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둘 이상 소유하는 새로운 개념, 뭐 RC라든가 ARC라는 개념이 나와요. 여럿이 공동 소유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이고 그리고 4번에 나중에 모든 데이터, 모든 데이터는 매우 특수한 경우,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죠. 공동 소유자가 존재할 수 있다. 뭐 사람의 아파트랑 비슷하죠. 모든 아파트 집은 다 소유자가 있어요. 임자 없는 집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집들은 보면은 공동 소유가 있죠.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다거나 뭐 회사가 뭐 공동으로 소유한다거나 그렇죠. 이게 on입니다. on the data. 데이터이고 다음에 borrowed data도 있어요. borrowed data는 이게 뭐냐니까 표시를 좀 다르게 하는데 borrowed data는 자 얘는 어떻게 표시하느냐니까 이렇게 and를 앞에 붙여요. and 다음에 무슨 name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borrowed data는 on 일반적인 데이터는 그냥 name만 있죠. variable name 같은 name만 딱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name 앞에 이렇게 wrapper를 붙여줘요. 이렇게 적거나 아니면은 wrap 해서 name 이렇게 적습니다. borrowed data는 뭐냐니까 빌려온 데이터입니다. 말 그대로. 그렇죠? 소유자가 있는 다른 소유자에게서 빌려오는 on 데이터이고 그죠? 그리고 무한히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느 한 소유자는 어느 한 소유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무한히 반복하여 빌려줄 수 있다. 예요. 다음 세 번째는 마찬가지. 아 이것도 뭔가 빌릴 때는 뭐예요? 거기에 있어야 돼요. 어떤 저 돌릴 수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돌려줘야 되는데 남의 물건을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문제냐니까 빌려주는 사람, 빌려주는 사람, 즉 소유자잖아요. 소유자는 반드시 빌려간 사람, 빌려간 사람보다 오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빌려간 사람이 물건을 빌려갔는데 돌려줄 때가 됐는데 이미 소유자가 사망하고 없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빌려준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빌려간 것을 갚아야 되는데 빌려준 사람이 먼저 저 세상으로 가버리면 안 되죠. 이게 on the data와 borrowed data입니다. 이런 장치를 왜 만들었느냐? 왜 만들었느냐니까 바로 이 네 가지. 그죠?
자, 요 목적입니다. Rust는 패스트하고 세이프한 언어가 되기 위해서 CPU와 메모리를 깎이지 않는데 세이프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알고리즘. 이게 바로 온과 보로 개념입니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스트링이라고 하는 거, 스트링을 통해서 먼저 하나 살펴보게 될 거예요. 스트링이 있는데 이게 이제 15장입니다. 상당히 거의 한 1시간 분량인데 스트링을 예를 들자면은 온더 데이터는 스트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보로드 데이터는 str 이렇게 표시래요. 그런데 얘와 얘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상당히 정교해요. 상당히 정교해서 다른 언어에 없는 다른 언어에서 볼수 없는 그런 매우 특별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처음에 이야기가 쉽진 않은데 제가 한 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가 만약에 안 된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 한국 러스트 사용자 그룹 있죠? 그죠? 여기 와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시면은 거의 뭐 순식간에 답변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질문했는데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해외 러스트 사용자 그룹 어디 있나? 여기구나. 해외 글로벌 러스트 사용자 그룹이에요. 러스트 비기너즈 있죠? 여기다 질문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답을 못 구했다. 그러면은 세계에서 답을 구하면 되죠. 아시겠죠? 어쨌거나 어떤 방법으로 쓰든 간에 제가 설명하는 내용과 방금 이 디스코드죠. 디스코드의 한국 러스트 사용자 그룹, 글로벌 러스트 사용자 그룹 두 가지 그룹에서 얘는 이름이 뭐예요? 러스트 프로그래밍 랭귀지 그룹이에요. 이 그룹 이름은 그죠? 그리고 얘는 한국 러스트 사용자 그룹이에요. 이름이 그죠? 여기서 답을 구해서 어쨌거나 스트링에서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소화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소화를 하셔야지 다음에 있는 이 주제들을 여러분들 아주 쉽게 바로 그냥 논스톱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이전 다른 언어에 없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처음에 소화하기 힘듭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화하셔야 돼요.